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상민이 지나쳤습니다. 조예찬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줍니다. 골! 천만전 막판 선취득점 유원종 선수입니다. 자, 지금 유원종 선수가 곧바로 조예찬 선수에게 달려가서 두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제스처를 보였고요. 전반전 막판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취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유원종 선수가 맞지 않고 조예찬 선수가 찬 공이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발을 쭉 뻗어봤던 유원종. 자, 유원종 선수 이제 않았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청주가 가져갑니다. 또 한번 전방으로 붙여주는데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김희성 쪽. 안쪽 연결 잡아놓고 슛! 막힙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한승욱이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자, 결국에는 한승욱이 이 동점골이 나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경기 슈팅을 또 많이 가져갔던 한승욱 선수인데요. 추가 시간에 동점이 나오면서 이 경기 다시 한번 후반전 91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희성의 헤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슈팅을 갔던 공 멀리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한승욱의 벼락 같은 슈팅.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정말 잘 지켜냈었거든요. 쪽에서 프리킥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이영경 맞고 떨어졌어요. 박스 안쪽에서 헤라 골대 골입니다. 자, 유원종이 결국에는 극장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얼싸 안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청주FC. 하지만 울산시민축구단 유원종 선수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웠습니다. 양팀의 경기 끝까지 알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만 이번에도 골대 이후에 유원종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이렇게 재밌습니다.